지금부터는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은 미래통합당의 나경원 고발 비리 특집 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정원 PD님의 미래통곡당. 그들에게 속으면 미래가 통곡밖에 없죠. 매우 좋습니다. 저는 미래통닭당. 그들을 지근지근 씹어먹어야 된다. 그들의 추악한 비리를. 사람은 존중하지만 그들의 비리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제가 오죽하면 이걸 잠깐 들고 먼저 오늘 왔겠습니까? 고발인 예. 조사 받고 오셨다는데 그 예. 내용을 좀 먼저 자, 소개시켜주고. 저희가 지난주에도 제가 이렇게 1인시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스타트업파 방송 최초로 방송 중 1인시. 이렇게 좀또 약간의 퍼포먼스를 한번 해드리면서요. 어떻습니까, 시민 여러분? 예, 계속 1인시. 카드 섹션 1인시잖아요. 재밌죠, 좀 이렇게. 읽어보세요. 예. 제가 읽어도 예, 돼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검찰은 뭐 하나요? 즉각 나경원 의원 구속 엄벌하라. 좋습니다. 또 하나. 이번에 임세훈 교수님 읽어주세요. 아들 논문 비리는 국제학술기구의 표절 다음 거. 조사까지 나라 망신. 예. 다음 거 제가 읽어요. IEE라는 국제학술대 제1저자 논문, 제4저자 논문을 서울대 대학원생이라고 표절 논문까지 내가지고 큰 망신이 되고 있습니다. 자한당 나경원 의원 천인 공노할 채용 비리까지 우리 11차, 11차잖아요. 10차죠, 10차. 10차 고발장. 예. 이제 이렇게 고발을 제가 제출하니까 검찰이 드디어 이제 수사를 안 할래 안할수 없는 상태가 됐고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니까 어저께 저를 다섯 번째로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은 전혀 수사도 안 하면서 그 나경원 일당들은 네, 고발인을 네번 이제 저를 세번 강정균 교수님이라고 한번 부르고 어제 5차 고발인 조사했었는데요. 그동안에 그 윤석열 측근들이 장악하던 서울중앙지검에 여러 가지 인사 교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좀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원래 담당 검사도 평검사였는데 부부장 검사로 급도 올라갔고요. 지휘라인도 윤석열 측근들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다시 수사를 할것 같다는 느낌을 어제 제가 5차 고발인 조사에 받았었고요. 어저께 제가 이제 검찰 출석하면서 이걸 딱 들고 피켓팅을 했어요. 근데 기자님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예, 대봉투를 딱 들고 이렇게 나경원을 구속 엄벌하라. 검찰은 뭐 하고 있느냐. 그래서 요 사진도 이제 여기저기서 나가고 있는데요. 자, 제가 이제 어제 고발이 10차 고발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보여드린 요 내용. 요거죠, 요거. 6,000명 도 예. 아, 시청자. 아이고, 역시 나경원 시작이면 많이 들자. 이 10차 고발, 지난주에는 저희가 아들과 딸의 입시 비리, 스펙 사기를 중심으로 문제 지적 설명해드렸다면, 자, 이번에는 이 나경원의 채용 비리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짧게 요약해드릴게요. 스페셜올림픽 뭐 중심으로. 자, 나경원은 2011년부터 2010년까지 스페셜올림픽 코리아의 회장을 맡았습니다. 본인 집권여당의 가장 실세 의원 때 비영리 체육단체장을 맡았는데, 사실은 지적장애인들의 체육행사를 도와주는 곳인데, 사실 체육행사보다는 문화예술행사를 너무 많이 해서 끊임없이 안팎의 지적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성신여대에서 자기의 딸을 특혜 입학시켜준 이병우 교수도 문화예술인이고 자기 여동생도 하프를 키는 문화예술인이고 체육회 예 비영리단체 대표를 맡았는데 문화예술행사를 주로 문화예술행사를 많이 했다는 아, 그 글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여기에도 이 장인체육회 감사 결과에도 그런 점이 지적되어 있는데요. 따님도 드럼을 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따님 또 여동생 측근 교수 이런 분들이 다 문화예술에 나름 문화예술 관련자니까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행사를 열었다라는 이제 지적을 받았는데 자, 이 스페셜올림픽 코리아에서 사람을 뽑았는데요. 여기 2014년 3월 장애인체육회 감사 결과에 딱 이렇게 나옵니다. 예, 처음에 28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예, 우리 죄송합니다. 침으로 아예 우리 침으로 하면 안 돼. 큰일 죄송합니다. 보는 분들이 아니 얼마나 인간적이야. 뭐 넣길 때 침대 얼마나 인간적이야. 우리 방송 앉은 거는 아 습관이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여기 감사를 보시면 자 28명이 응모를 했어요. 자 급여가 높지는 않다고 하지만 세계적인 비영리 체육단체 스페셜올림픽 국제본부가 있고 한국 우리 지분 김남국 변호사도 지금 들어오셔갖고 존경하는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 오셨어요? 김남국 화이팅. 김남국은 승리한다. 김남국 변호사 태연 화이팅. 누나 짱입니다. 댓글 읽어주세요. 이 고발장을 같이 쓰신 분이 우리 김남국 변호사죠. 돈한푼안 받고 정말 고마운 분인데요. 28명 응모를 했어요. 자, 급여가 많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정규직이고 어쨌든 세계적인 비영리 체육단체예요. 거기서 일을 하면 보람도 있고 긍지도 있고 좋은 경영력도 쌓이고 경험도 쌓입니다.
나중에 다른 데로 좋은 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28명을 6명으로 추리고 6명을 또 3명으로 힘들게 추렸어요. 근데 느닷없이 그중에 한 명이 합격을 자기가 다른 직장에 취직이 돼버렸다라고 포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2등하고 3등한테 물어봐가지고 그렇죠. 너를 뽑겠다. 당신 예비후보 보궐 합격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느닷없이 여기 보시면 이 나경원 회장님 또 SOK에서는 이미 나경원 딸을 당연직 이사로 불법적으로 이렇게 저기 선임을 하고 나경원 딸을 글로벌 스페셜 비코리 국제본부의 글로벌 메신저로 역시 절차를 어기고 선임한 것 또 모자라서 직원을 뽑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한 명을 응모도 안 한 28명이 높고 6명이 높고 3명이 높던 사람을 변호사 사무실로 불러서 갑자기 특별 채용을 해버립니다. 근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 PD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 부분. 위원회는 네. 채용 합격자의 잦은 입사 포기 및 이직을 이유로 2차 면접 대상자인 3명 이모모, 김모모, 홍모모도 합격 포기를 할 것을 예단하여 특별 채용을 별도로 실시하였다. 시민 여러분, 전형적인 채용 비리를 지금 이 PD님이 읽어주신 겁니다. 28명의 젊은이 중에 3명이 힘들게 사실상 합격권에 든 겁니다. 예비 합격자 몇 명이 포함됐는데 이분들은 포기할 거를 미리 한 사람이 다른 데가 취직해서 어떡하죠? 면접관이 뭐 예. 신기 있나? 그러니까 면접관이 궁예들입니다. 독심술을 부린 겁니다. 신천지. 신천지나 독심술이 늘어났고 본인이 잃어버린 거죠. 임세은 씨도 이종훈 씨도 채용 포기하겠군요.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아예 잘라버린 겁니다. 쉽게 말해서. 힘들게 합격한 사람들을 합격할 사람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를 저렇게 그렇죠. 그래서 예단해서 대한장애인체육회감사에도 예단하고 묻지도 않고 잘라버린 다음에 느닷없이 서모 씨라는 사람을 정상적 면접 절차도 아니고 변호사 사무실로 불러서 면접 한번 하고 합격시켜버린 건데요. 자 여러분 여기가 또 반전이 납니다. 여기 이미 채용비리 전반부잖아. 후반부에 그 서모 씨가 누구냐. 나경원의 남편 김재호 부장판사. 김재호 부장판사의 학교학과의 선배의 딸입니다. 심지어 김재호 판사가 처음에 판사로 갔을 때 그 재판부의 선배 부장판사의 따님입니다. 한마디로 직장 상사의 딸을 예, 특별히 그렇죠. 비리 채용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첫 직장에 갔는데 그 직장의 과의 사수나 과장님이면 얼마나 인연이 깊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과장님이 학교 선배, 과선배예요. 더 특별해져. 그러면 예를 들면 아이들 문제나 이런 거 다 알게 되잖아요. 한 잔, 소주 한잔 하면서 뭐 애는 몇 명이에요, 몇 살이에요, 취직해서 이런 것까지 아는 사이가 되지 않습니까? 세월이 일부 흘렀지만 근데 나경원은 끝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모릅니까? 자기가 회장으로 있는 조직에 남편의 특수관계 따님인데 그것도 이렇게 비리를 저질러 갖고 된 거잖아요. 그건 처음부터 이 사람을 뽑으려고 작정하고. 그러니까 요 안에 네. 들어 있어도 이상해요. 요 안에 들어 있어도 이상한데 갑자기 들어온 게 더 이상한 거지. 28명은 응모를 한 거잖아요. 응모도 안 했는데 뽑았다는 것이. 얘네들은 보면요, 뻔뻔한 게 도둑질을 해도 형식도 안 갖춰요.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냥 저는 솔직히 네. 이 자료도요. 뽑아놓고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나중에 만든 자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감사 결과에도 이미 비리가 지적돼 있는데 실제는 이거보다 더 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감사 보고 감사를 하는데 제출한 거거든요. 네. 제출한 거 자체가 허술하다는 거는 만들지 않았던 거죠. 그냥 지네끼리 맞습니다. 이런 거 없이 만들었다가 나중에 허겁지겁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부실한 거죠. 그다음에 지금. 이것도 한번 이피님 이것도 한번 더 읽어주세요. 또 있어요 채용 비리. 아 그렇게 자꾸 시켜요. 그까지만 이제 아니 졸려하시는 것 같아요. 힘내잖아요. 아, 나 오늘 두 분 모시면 말씀 잘했고 네. 거기까지만 읽어주세요. 우리 이쁘신 임세훈 교수. 임세훈 교수 거기까지 읽어주세요. 네. 그러나 채용 비리입니다. 네 그러나 위원회는 이사회 보고 후 위켄 직원에 대한 특별 채용을 내부 결재 없이 진행 관련 제 규정을 미준수하였다. 예. 자. 됐습니다. 자, 아까 방금 전에 나경원의 남편인 김재우 부장판사의 정말 특별한 관계에 있는 부장판사의 따님을 네. 채용 비리 한 거에 이어서 이건 또 뭐냐면 나경원이 원래 스페셜 코리아 회장 전에 사랑 나눔 위켄이라고 하는 내 네. 네, 회장을 했었습니다. 그 사조직이라는 이제 또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네. 거기를 스페셜 코리아로 통합을 합니다. 무리하게 통합을 해가지고 사실은 문화예술 행사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네. 스페셜 코리아는 체육 행사인데 네. 자꾸 자기 딸, 여동생, 이병우 교수 등을 생각하고 문화 행사를 열어야지 자기 측근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고 돈도 벌게 할 수 있고 명예도 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거기 통합하면서
그러면 역시 문화예술 행사를 담당하는 그걸 해서도 안 되지만 만약에 필요했다더라도 역시 공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전에 있었던 사랑남 위킨의 직원을 또 특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체육회에서 그 특채 과정에서 또 절차를 어겼다. 이것도 넓은 의미의 채용비리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얘네들은 왜 채용비리를 해도 검찰이 수사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발하고 왔고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아니, 선거를 앞두고 네. 있어가지고 또 수사하기가 어려울 그러니까, 텐데. 근데 저는 이건 선거랑 상관없다. 나경원의 비리는요. 2014년 15년도부터 이미 성신여대 학생들과 구성원들이 성신여대 전 총장인 심하진을 비호하고 있다. 그리고 심하진은 나경원 딸을 특혜 입학시켰다라는 걸로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투쟁이고요. 2016년에 뉴스타파 보도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MBC 보도로 작년 올해 계속 널리 알려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스타타파 TV라든지 황희도 TV를 통해서 또 널리 알려지고 있고 예, 많이 얘기해요. 예, 오마이뉴스도 이야기. 그다음에 작년에 예, 고발뉴스 중요하죠. 작년에 9월 16일부터 저희가 고발하면서 널리 알려진 거거든요. 이건 총선하고 아무 상관없이 계속 이 사람 비리가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또 보면요. 이 스페셜 북콘에 어떤 짓을 했냐면요. 나경원 책을 냈거든요. 500권이나 공금으로 사줍니다. 아, 스페셜 코리아에서? 예, 생각해보세요. 아. 만약에 KBS 사장이 책을 냈는데 KBS가 자기네 회사 돈으로 500권이나 회사 돈 사줬다면 KBS 사장 지금 당장 날라갑니다. 심지어 처벌받습니다. 배임의 공범을 했냐면 회사 돈으로 제3자인 출판사에게 이득을 준 거잖아요. 아니, 다 헤쳐먹었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공원 씨가 자기 돈으로 500권을 사가지고요. 그걸 기증하면 미담이죠. 왜 회사 돈으로 자기 책을 500권이나 사게 만드냐고요. 제가 대표입니다. 예. 한 소장님 책 본인 돈으로 사서 나눠주시잖아요. 저는 제 돈으로 사서 네, 나눠줬죠. 네. 자. 이건 돈 좀 있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예, 예. 그 돈도 잘 뛴다는 우리, 소리가 있어요. 예, 예. 기부도 많이 하세요. 제가 쓴 책. 그 되돌아보고 쓰다는 책의 출판사 북콘만한 출판사인데 영세한 출판사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팔아드리려고 이제 앞으로 책 쓰시면 저희 개국본 갖고 오면 그냥 만 권 이상 팔아요. 아, 우리 개국본 출판사도 있나요? 아니야, 개국본은 홍보만 해드려요. 아, 책 쓰시면 여기서 보면 그러면 일명 개떼들이 한 만 권은 바로바로 예, 바로 삽니다. 그 책 다시 이렇게 되돌아보고 저기 쓰다 되돌아보고 쓰다 책 이번에 약간 증보해서 내면 어떨까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자, 여기도 여기도 봐봐. 여기 진짜 이거 정말 황당합니다. 여러분 네, 이거 홍보예요, 예, 주목해 주세요. 자, 그다음 나경원 씨가 어떤 짓을 또 했냐면요. 네. 자,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는 지적 장애인들 위한 비영리 공익 체육 단체입니다. 돈이 많은 곳이 아니에요.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이 돼요. 그 전에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회장들은 자기 돈을 내고 다녔어요. 네. 자, 나경원 씨 부부는 부자죠, 네. 권력자죠, 재력가죠, 네. 건물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잘 보십시오. 네. 세상에 나경원 씨는 올 활동비로 300만원, 촬영료로 100만원, 갑자기 지금 회장이 된다면 올 400만원을 급여로 받았습니다. 아니, 저도 비영리단체 전문가잖아요. 모든 비영리단체, 대부분 비영리단체들은요, 회장들이나 임원들이 자기 돈을 내고 옵니다. 우리도 우리 네. 돈 쓰면서 그래서 민생연구소도 저희가 공동소장이니까 저희 돈을 내고 저희 돈 됩니다. 쓰면서 활동하죠. 어디서, 어떻게 제가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이름이 임세현 씨가 400만원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돈도 없는 비영리 조직에서 당장 문제 되는 거잖아요. 회사 돈을 빼돌리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전 회장들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나경원 씨가 가난했다. 너무 가난해서 저쪽 도와줬다면 100번 양보해서 이해되지만 수십억 대 자산가입니다. 게다가 비서 둘 채용했잖아요. 그렇죠. 비서 둘을 채용한 것도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요. 자기 의원실에 비서관 두 명을 뽑았습니다.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원회. 본인 의전 담당하는 두 명을 옛날에 보좌관 뽑을 필요도 줄을. 없어요. 이미 직원들이 많이 와 있는데도 2014년 평창 스페셜 올림픽 위원회 올림픽 조직위원회를 만들면서 자기가 보궐선거 나가면서 일자리 잃은 비서관들을 두 명을 뽑았습니다. 공채해야 되는데 공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 채용 비리죠. 지 국회의원으로서 지 주변망 다 챙기고. 자, 지금 확인된 채용 비리만 여러분 천인공단 채용 비리가 최소 4건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라는 비영리 조직, 국내 세금으로 공 운영되는 비영리 조직에 월급을 400만 원이나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매달. 저는 이런 사람 처음 봤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한 달에 200도 못 받는 청년들이 부지기수인데 어떻게 400만 원을 받습니까? 돈도 많은 사람. 그리고 만약에 상근을 하는 경우에는 가끔 업무 추진비를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상근함. 이 사람은 비상근입니다. 2014년도에는 동작구 보궐선거로도 나가고 당선될 때 아닙니까? 그렇게 바빠요, 본인이. 얼마나 이 일을 했겠습니까? 했어도.
이명박 박근혜 실세 정치인인데. 의원들이 막 뻔뻔하게 원내대표하고 정치에 아직 있다는 게 참 대한민국 부끄러운 것 같아요. 단수공천까지 받았어요. 단수공천 받았죠. 자유한국당의 대표급 인물인가 봐요. 네. 첫날 단수공천 받았어요. 대표 인물이죠. 그러면서 당연히. 김용호하고 한교안이 자랑스레 발표됐어요. 자랑스러운 대표 거기서 인물이죠 당연히. 정말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스타트업 시청자 여러분, 주로 나경원 씨 비리 이야기하면 아들과 딸의 비리만 널리 이야기되고 있는데 정말 심기한 것은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를 사유화해가지고 딸을 불법적으로 당연직이사로 시키고 딸을 글로벌 메신저라고 하는 명예대사에 시키면 명예홍보대사 같은 게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 거 그걸 또 다른 장애인의 기회를 짓밟고 공모도 하지 않고 또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병우 교수를 자기 측근인 딸을 성신여대 합격시켜준 이병우 교수를 2013년 스페셜 올림픽, 평창 스페셜 올림픽의 개막식, 폐막식 예술 감독으로 선임합니다. 역시 굉장한 무리한 절차를 통해서요. 온갖 특혜를 자줍니다. 그 다음에 자꾸 문화예술 행사를 합니다. 네. 네. 자꾸 문화예술 행사를 하는데 거기 출연진을 보면 이봉 교수, 자기 따님, 자기 여동생, 자기 조카 이런 사람들 막 자꾸 출연시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감옥에 가 있어야 될 사람이 국민을 대표로 하는 국회의원 선 지금 나오겠다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이 사회의 정의와 약자를 위해 살지 않고 본인과 본인 가족과 본인 주변을 위해 살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권력을 이용해서. 이용해서. 네. 자, 그래서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회장이 된 다음에 무슨 짓을 또 하냐면요. 스페셜올림픽 활동에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정관에 추가합니다. 근데 대한 장애인 체육회 소속 단체이기 때문에 대한장애인 체육회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체육단체니까 상급 단체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도 받지 않고 추가한 거로 정관을 또 입회한 거 절차 입회한 거 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들의 특수관계인에게 이권도 주고 명예도 주고 다른 사람의 기회를 짓밟는 그런 활동을 했다. 아들과 딸의 입시 비리, 성적 비리, 스펙 사기도 매우 중대한 부당한 불법적인 특혜 비리지만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에서 자행된 사유와 특혜, 채용 비리들, 그 다음에 자기 책을 500권이나 공금으로 사기한 거, 심지어 한 달에 400만 원씩 활동비를 받아간 거, 이런 거 역시 궁극적으로 불법인지는 재판부에서 결정 나겠지만 그 전에 사회적 상식으로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은 정치인의 자격, 공인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일반 시민의 자격도 없어요. 네. 우리가 무슨 조기축구회 하는데 조기축구 회장이 막 활동비로 400만 원씩 받아간다거나 200만 원을 받아간다거나 자기가 책을 냈는데 조기축구회 공금으로 500권을 조기축구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를 들면 등산에 조기축구 우리 많이 하니까 시민들이 그런 데서도 예를 들면 회장은 돈을 갖고 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기부를 더 하고 뒷풀이 비용도 더 내고 이러지. 그렇죠. 이런 사람 저도 처음 봤어요. 돈이 없는 사람이 문제 말을 안 해요. 무슨 뭐 검찰의 수사만 시작하면 네. 그냥 바로 구속 엄벌이 됩니다. 구속하고 네. 그 진짜 재판장까지 가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감동 커요. 어떻게 네. 이런 그러니까요. 짓을 다 하는지 다음 주에 제가 자세히 이야기 좀 오늘 시간 내서 2013년도에 스페셜 올림픽을 했을 때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돈 중에 40억 정도가 남았거든요. 어디 갔어요? 그것을 원래 반납해 주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자 예를 들면 민생경제연구소가 어떤 정부로부터 민생경제 살리기 자영업자 살리기 캠페인을 해라고 1억을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그 돈은 거기에만 써야 돼. 딴 데 쓰면 행령으로 처벌됩니다. 근데 그렇죠. 근데 캠페인하고 해봤더니 우리가 돈을 아껴 썼더니 천만 원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민생경제연구소 건물 사는데 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국민 세금으로 받은 돈이니까 돌려줘야죠. 그렇죠. 무려 40억 정도가 남았는데 강남에 비싼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4억을 사는데 써버렸습니다. 무단으로요. 이런 사기꾼들이 어디 있습니까? 횡령이네요. 횡령이죠. 이것도 제가 고발해놨습니다. 아, 국고 횡령. 이것이 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이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와 나경원에 대해서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이 특혜를 주는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우습게 보니까 요거 다음 주에 3탄으로 3탄? 다시 한번 스페셜 올림픽 나경원 스페셜 아니, 올림픽 끝날 수가 없습니다. 비리가 너무 많아요. 나경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들과 딸의 자녀들의 비리 말고도 본인 비리 예. 분명히 또 파고 들어가면 김재호 판사도 깨끗한 분은 아닐 거예요. 아니, 이미 청탁 전화를 했잖아요. 판사가 그렇죠. 왜 검사한테 전화해서 우리 부인과 관련된 사건 빨리 처리해달라는 전화를 왜 합니까? 그렇죠, 왜 합이죠. 예. 댓글 좀 그렇죠. 일반 시민들 댓글 좀 달았다고. 굉장히 최근에도 막 고발 남발한 게 바로 그런 걸 믿고 그런 나쁜 짓을 믿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 게 뭐냐면 일반 네티즌도 그렇게 고소를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 뭐 일반 우리 시민단체나 뭐
조금 못하게 한다, 고발하겠다고 안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본인이 캥기는 게 많으니까 안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빨리 우리를 고발해달라는데 나경원 씨는 저희를 고소 안 하는지. 저는 형사 고소를 좋아하는. 예, 고소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빨리 형사 고소해서 일반 네티즌도 고소하시면서 검찰에서 시시비비로 가려가지고 죄가 없는지 알고 고소한 당신 누구로 처벌받는 거 보고 싶은데 고소. 그다음에 그 나경원 집안이 또 사학 족벌 집안이잖아. 그렇죠. 홍신학원이라고 하는 유명하죠. 장재훈이라든지 이런 사람처럼 홍신학원에 비리가 많거든요. 그 그렇죠. 부분은 다음 주에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 매주 하나씩. 다음 주에는 나경원 비리 3탄 예. 스페셜 올림픽 예. 디테일한 거 들어가고 그렇죠. 그 다음 주에는 홍신학원. 예, 홍신학원 나경원 의원이 직접 이사라도 10년 동안 있었던 그렇죠. 그 홍신학원의 비리만 따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